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사회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안보 문제까지요. 대한민국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회가 개판을 치고요. 종북 세력들이 나라를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석구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멀리서 오셔갖고 오늘 재판 보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야, 예. 서울하고 대구하고 왔다 갔다 그렇죠, 하려면 예.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될 텐데 그렇죠, 예. 특히나 서울에서 주로 하시는 거는 애국 세력에 대한 그렇죠. 변호 예, 활동이잖아요. 예, 보수단체의 예. 지도자들이 보면 예. 계속해서 이렇게 뭐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가 당하고 예, 예, 예. 그 이런 이제 순환을 당하니까 그 대구에 있는 제가 저 홀로 와가지고 도와드려야 되죠. 아유, 정말 그 변호사님 그 지역에서도 일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서울에 아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니까 과거에 이제 운동권 예. 판결, 운동권 변론 제가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 하다가 제가 그 깊은 회의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었는데. 네. 그때 이제 남한 정권, 괴뢰 정권, 남한 기업 매판 잡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자주 정권, 자주 통일. 네. 그러니까 사실상 김일성 추사파라는 걸 깨닫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이 보수 활동들이 상당히 많은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또 기수가 되고 이랬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예. 옛날에는 제가 운동권 변론할 때는 운동권을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예. 보수 활동하다가지고 이렇게 탄압이 돼가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구하기가 그렇게 또 힘든 거예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몇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참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이 변호사 단체들도 그럼 요즘은 이제 예를 들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보수 쪽의 계열의 이제 보수 단체들이 좀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건 이제 희망적인 그 신호인데 어떻든 이 변호사의 주류가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그 법률적으로 지켜주는 예. 이런 변호사 단체들이 주류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예. 좀 변호사 단체들이 이제 보수 진영에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곤 있지만 이 좌파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약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재판에 지고 또 보수적인 그 판사들 또 검사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판사들이 상당히 좌편향돼 아,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 그 판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판결도 나오지만은. 예. 또 그 반대에 되는 판결을 나오고 예. 심지어는 뭐 이정희 같은 사람을 종북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네. 그 민사소송에서 이정희 손을 들어주는 이런 세대망측한 판결들도 나왔거든요.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보니까 현재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 정말 사법부가 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법치주의의 보루가 이게 사법부인데 네. 사법부가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잘 보호하고 나라를 잘 지켜주는 이런 사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게 태어났고 네. 또 그 어려운 과정인 만큼 지금 세계 속에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더 국민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부 종북 세력들 네. 이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후진국으로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를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세력들도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시민사회 또 정치권이 아니라 종교계도 말이죠.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종교계가 큰 문제죠. 네. 그 저는 뭐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이제 상임 대표 그걸 네.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제 2013년도인가 그때 2014년도 하여간 그때 여름에 네. 제가 이제 제가 대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더니 서울에 올라왔더니 정의구현 사재단이 너무 교회와 나라를 그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당신이 좀 이렇게 상임 대표를 맡아가지고 이걸 좀 그 같이 이렇게 이 교회와 나라를 지키자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 많이 해가지고 너무 죄를 많이 지는데 제가 자질이나 능력 면에 부족한데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도와는 주지만은 상임 대표는 다른 분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우선 법조인이고 변호사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당신은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 많이 했으니까 복제 소, 어, 저 보석이나 속죄하는 뜻에서 총대를 매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그래 했는데 사실 제가 정의구현사재단 그 활동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왜 놀랐느냐? 이게 여러분 그 칼기 폭파 아죠? 김현희의 북한에 칼기 폭파요. 칼기 폭파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2003년도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칼기 폭파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의구현사재단이 칼기 폭파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독재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다. 김현희는 가짜다. 가짜다. 지금도 가짜래요. 그렇죠. 이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62명이 뭐 성명도 예. 발표하고 심지어는 조선일보 같은데 저 신문 성명 광고. 신문 광고도 예. 내고 자 이런 짓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도 이 칼기 폭파 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김현희를 이 아. 압박을 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집이 노출돼 그렇죠. 갔고요. 그렇게 했는데 김현희 이제 노무현 정권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칼기 폭파는 북한 소행이고 정부 발표가 조작됐다고 볼수 없다. 예. 김현희가 가짜라고 볼수 없다. 그렇죠. 그 이렇게 당시에도. 했잖아요.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정권도 위태위태 했는데 그런 위태위태한 그 자아성량의 이런 그 노무현 정권도 칼기 폭파를 갖다가 북한 소행이라고 이렇게 정부 발표가 조작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정의구현사재단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이런 지금 어느 정당이 칼기 폭발을 조작이라고 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정의구현사재단은 정당보다도 좌파 정당보다도 더 종북 성향 북한 도발을 비호하는 세력인 거예요. 아. 이거는 종교를 빙자해서 종교의 자유를 한계를 침범하고 남용한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런 사제를 갖다가 우리가 사제를 할수 있느냐? 그것도 성경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네. 어떻게 하느님 말씀을 거기다가 마음대로 갖다 붙입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162명이 처음에 그 시국 성명을 발표하면서 독재 정권 연장의 음모라고 그냥 칼기를 갖다 북한 도발 아니라고 그냥 했는데 그리고 정의구현 사제단이 그 이후에도 성명서를 때리고 이 정의구현 사제단은 그뿐만 아닙니다. 자, 제주의 군기지. 국가보안법, 자,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선동하고, 저 제주해군기지, 저 한미 FTA 반대하라 하면 반대하고, 그리고 미군 철수하라 하면 미군 철수하고, 그러니까요. 선동하고, 또, 자, 북한에서 대선 부정 저질렀다, 박근혜 가짜 대통령이다 하면 그것도 또, 아니, 얼마 전에 대선 그 무슨, 부정했다가, 그러니까요. 이명박 구속시키고 국정원 해체하고 박근혜 사퇴하라고 시국유사하고, 시국이사하고요. 그걸 또 시국유사를 누가 했느냐? 박창신, 예. 정의구현 사재단뿐만 아니라 박창신 신부가, 예. 칼기 폭파, 박창신 신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시국유사를 하면서, 예. 연평도 포격, 한미훈련 탓이다. 맞아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 어디 있느냐? 하고, 했죠. 그리고 국정원 해체하고 대선 부정전졌으니까 이명박 구속시키고 박근혜 사퇴하라. 자, 이런 시국미사를 했는데, 이런 시국미사를 할때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했느냐? 문견 신부하고 같이 했어요. 아, 그럼 맞아요. 문견 신부는 누구냐? 북한에 가가지고 6.25 전범 김일성 영생을 빈다고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종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무신론자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겁니까? 그 문교인 신부요. 그렇죠. 그 북한에 가갖고 그냥 그렇죠. 영생이나 빌면서 살라고 그러죠. 왜? 그렇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네. 그리고 전 놀란 것은요. 이런 박창신 신부의 이적 강론을 갖다가 보수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네.
우선 제가 고발을 하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수사를 하니까 정의구현 사자단하고 주교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박찬신 신부의 그 강론은 하나님 말씀 선포다. 이런 이런. 아니 세상에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 선포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뭐 하나님이 뭐 저 무슨 연평도 폭격 뭐 한미 탓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연평도 폭격 뭐 북한 소행 아니라고 했습니까? 참나. 하나님이 뭐 대선 부정 저질러 가지고 뭐 국정원 해체하고 이명박 구속이고 박근혜 사퇴하라고 했습니까? 야. 도대체 이거는 북한이 계속 선동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북한이 선동해 온 걸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요. 놀란 거는 이, 저, 정의구현 사재단이, 지난번에 그, 저, 정의구현 사재단 그 40주년 기념 그 미사를 갖다가, 네. 명동성당에서 했어요. 네, 네. 명동성당이 순기자의 피로 거룩하게, 이 거룩한 피로 이 세워진 이 거룩한 명동성당에서, 그렇죠. 어떻게 정의구현 사재단의 그 전종훈 신부라는 사람이 강론을 하면서, 이 전종훈 신부라면 또 누구냐? 칼기 폭파, 김현희 가짜라 하면서 정부 발표 조작이라고 했는 장본인입니다. 아, 이런, 이런. 자, 이런 전종훈 신부가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 세상에, 민주주의 무참히 짓밟은 것은 저 북한 세습독재 아닙니까? 아, 거기 민주주의라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지 EI 연구소가 네. 그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네. 그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완전한 민주주의 군으로 분류를 했고 북한은 167위 꼴찌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무차별 짓밟은 집단은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같으면 이거는 민주주의 대단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차별 짓밟았다가 중상모략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세상에 그 염수정 추기경이 예. 세월호 유가족이 너무 지나치게 그 반정부적인 이런 걸 소동을 불리니까 세월호 유가족한테 자제를 호소했어요. 예. 자제를 호소하니까 전종훈 신부가 뭐라고 하는 거면 세월호 유가족에게 자제를 호소한 염수정 추기경이 부끄럽다. 하지란 이런. 그리고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 아. 그리고 십자가 정신을 잃었고 사제의 첫 마음을 잃었다고 이렇게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의구현 사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인 명동성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고 성령을 훼손하고 교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느냐? 정의구현 사제단은 어떻게 이런 칼기 폭파 김현이 가짜락하고 정부 발표 조작이라고 했는 이런 신부가 명동성당에서 어떻게 대통령과 추기경을 중상모략하고 항명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했죠. 그런데 이 집단에 이번에 3.1절을 기념해가지고 네. 3.1절을 기념해가지고 민주 구국선언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참하게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리고 예. 인권과 자유가 말살되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그래서 예. 우리가 조선일보에다 신문 광고를 냈어요. 대한민국 예. 신문 광고를 내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하면서 네. 이 한일 외교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예. 이 정의구현 사자단을 우리가 규탄하는 취지로 비판을 했죠. 강력히 비판했죠. 예, 예,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위안부 문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게 그동안 한일 관계가 악화되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이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랐고 예, 예. 그래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압력을 넣었죠. 미국에서 예, 예. 제발 좀 한국 에 대해서 사과 좀 하고 그리고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걸 좀 해라. 예. 그리고 또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그 일본 정부도 이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이 한일 관계 문제를 좀 원만하게 잘 수습을 해라. 맞죠. 아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 한일 관계가 티격태격 하니까 상당히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아베가 그런 사과하는 뜻을 담은 거는 원래 아베의 논리를 따진다면 그렇게 사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베로서도 상당히 양보를 했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 주장만 고집하다가는 이 한일 문제가 계속 고착상태에 맞들 거니까 이 돌파구를 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한일 관계를 원만하게 있어 원래 외교라는 것이 서로 타협입니다. 협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악용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반미 반정부 선동을 하기 위한 술수로 그동안 정의구현 사제단이 얼마나 많이 악용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 광고를 냈는 것인데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보면 그 정의구현 사제단의 민중 총궐기 있잖아요. 네. 경찰 탄압을 비난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론 그 한 사람 가운데 물대포를 맞아가지고 좀 이식을 잃고 앉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예스까지 생각하고 하는데 네. 이 도대체 사제들이 제가 그 의문인 것이 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견을 가고 문병을 하면서 네. 113명이나 경찰이 다쳤는데 네. 그 폭도들에 의해서 그것도 민중총궐기 자 쇠파이프 그리고 보도블록 네. 돌멩이 막대기로 그렇게 맡아가지고, 맞아가지고, 폭력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113명이나 다쳤는데, 사람이라면 거기 문명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찰만 그냥 세리 조지는 겁니다. 피해는 경찰이 훨씬 더 많이 봤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오른쪽 밤을 맞으면 예. 왼쪽 밤도 내줘라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골고루 예. 뭔가 베풀고 살아라 예. 이해하고 살고 아 그리고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한쪽만 갖고 그렇게 그냥 아 그리고 민중 총궐기가 그 크게 플랑카드하고 현수막을 뭐라고 예. 내걸은거 하면은 박근혜를 처형하라 저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이 민중청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선동했는가 하면은, 그, 박근혜 정권이 이석기 사건 등을 조작해가지고, 악랄하게 통진당을 강제해산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민중청결기를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 자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야, 이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그렇죠. 답습하는. 그러니까 그대로 답습한 거 아닙니까? 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그래서 제가 저희가 60여 개 보수단체들이 제가 고발장을 쓰고 했습니다만은 60여 개 보수단체들이 정말로 이 서로 뜻을 같이 해가지고 고발장을 접수시키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의구현 사제단이 하는 말이 경찰의 과잉 진압 만 탓하고 민중청궐기에 대해서는 아무 탓을 하지 않고 이거 그리고 이런 이 민중청궐기가 이렇게 폭력을 하게 된 것은 그 책임에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다 책임 전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야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국회가 정신 나간 것이 경찰의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새누리당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국회 끌려다니면서 경찰 시위, 그 민중총궐기를 그런 정도로 진압한 것은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13명 경찰이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부서지고 경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시위 관련 예산을 저 더 대폭 삭감하면 더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이 저 국회가 그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의구현 사제단이 경찰 탓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보. 그리고 정의구현 사제단이요. 정의구현 사제단하고 주교회의 정의평화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강주에서 5.18 기념성당에서, 예. 그때 그 소위 이명박 구속 박근혜 사태 국정원 해체 시국 미사를 하면서, 예. 그 강주 정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그 마침 선가로 그 헌법 제1조를 불렀어요. 헌법 제1조 이 헌법 제1조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예, 그 사람, 윤민석이 아닙니까? 윤민석이요. 윤민석이는 저 김일성 찬양 노래를 지어가지고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던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지은 헌법 1조라는 그 노래를 그것도 신성한 성당에서 교회에서 예. 마침 성가로 부를 수가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분수있지. 그러면 이런 정도의 집단은 주교의 정의평화위원회는 해체돼야 됩니다. 아 그럼요. 예. 대한민국 편에서 이해하게 그렇죠.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주교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또 박창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평화위원회 그 뭡니까 그 저 박창신 씨 뭐 이적 강론을 갖다가 하느님 말씀 선포락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버젓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가톨릭 신학 교육을 도대체 어쩌고 시키고 있느냐 심각하게 그 하고요. 그 이래서 제가 가톨릭 신자들이 보면요 네.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변호사님 그게요. 저는 언제부턴가 지금 옛날에는 정교를 많이 했는데 본당에 신부부 보면 정의구현 사제단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제가 친구들을 이렇게 교회에 끌고 올라가도 제가 겁이 나서 못합니다. 아 물들까봐. 그렇죠. 물들까봐 싶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신이 나가지고 교회 그때 옛날에 교황이 레이건 대통령을 도와가 대처 총리하고 도와가지고 동구공산권을 몰락시키고 그렇죠. 러시아 연방을 해체하고 했을 때 자기는 이, 저, 카톨릭 신자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금지를 하고, 예. 그때, 이 종교도 열심히 했는데, 네. 그때 또 신자들도 부쩍 늘어났는데, 요즘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어떻게 되느냐. 신자들의 미사 참여율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교회 헌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자기들 탓을 안 하고,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대수천 현상이다. 자. 대수천이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신자수 헌금수 준다 책임을 또 마치 아까 책임전가 하듯이 예.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도 저희들이 정말 교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그때 보면 그저 시국 기도회라는 게 예. 이제 시국 미사회가 계속 이렇게 저 이 사람들이 비판을 받으니까 또 시국 기도회라는 용어를 또 구사를 해가지고 시국 기도회에서 또 김남주 시인의 시를 갖다가 마침 성가로 또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김남주 시인이 누구냐 네. 하니까 이 김남주 시인과 같이 감방에 있었던 소수 김정희인가 그 소설가가 있어요. 네. 이 소설가가 이 김남주 시인과 같은 감방에 있었어요. 예. 근데 김남주 시인은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에 걸려가지고 거기 이제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김남주 시인이 하는 말이 공산주의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을. 아. 예.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김남주 시인이 또 민중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한 200만 명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네. 겁니다. 어떻게 자 민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200만 명 죽여야 된다 하면 아마 신의식 대표와 저 같은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일 먼저 가죠. 지금 보수 활동, 북한 인권 활동하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비슷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시인의 시를 갖다가 마침상고라 부른 걸 이게 신성 모독이다 이겁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 아닙니까? 유물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신부가 해야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참 제가 어떻게 한국 천주가 이렇게 타락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교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또 3월 1일 날 예. 정의구현 사제단이 거기서 이제 명동성당에서 그런 이제 3.1절 40주년 기념 그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국 선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제 명동성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아주 좋은 일이네요. 예, 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은 그렇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사제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사제들이 주는 그 저 영성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쌀떡. 그렇죠. 그리스도의 네. 몸 카면서 춥니다. 네. 그리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카면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고 있는 이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라 비유를 든다면 반미 반정부 종북 독약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 그런 비유를. 어떻게 비유를 했는 것이죠? 어떻게 사제들이 이렇게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훼손하고 있다.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그렇죠. 아주, 일부 이 정의구현 사제단 사제들이 이제 이런 그걸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해가지고 예, 예.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저도 과거에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별로를 해가지고 나라를 교회를 위태롭게 했던 그런 그 법조인이었는데 예. 제가 이렇게 이 전향을 해가 회개하듯이 예. 우리 정의구현 사제단 사제들도 회개하고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죠. 이 바울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예. 박해를 했는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말을 타고 그 이제 기독교 신자들을 작살을 내려고 가는 하다가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가 예수님의 예. 환상이 나타나면서 말에서 이 거꾸로 말이 거꾸로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박해를 할 때 이름이 사울아 사울아 해가지고 사울이 깜짝 놀래가 누이시니까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아하.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이. 아하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멉니다. 그래서 눈이 멀면서 거기서 너는 어디 어디 가가 누구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거기 이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한테 와가지고 예. 바울을 이제 우리 집회에다가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 집회에다가 예. 기독교 집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회개할 때 눈을 다시 뜨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는데 막 죽일 사람 같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 신자들이 네. 이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나중에 해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아, 이제 많이 자,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저는 정의구현 사제단 사제들이 이 사울이 회개가 바울이 된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분들이 네. 마음의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북한 인권 예. 얼마나 그분들이 예. 힘들고 예.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 독재 여기에다는 마음의 눈을 다 감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사소한 문제들만 갖고 그냥 현미경처럼 막 그걸 부풀리는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탄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면 노조, 예. 노조 운동에 대해서 정의구현 사제단의 대폭 그걸 그 지지하고 그렇게 도와줬잖아요.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자, 민주노총 그 저 한상균 위원장이 예. 범민련 이적단체 남측본부 예. 그것이 25돌 기념에 그다가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예. 모진 고난과 탄압을 받아온 보다 오면서도 꿋꿋하게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지켜가지고 예. 지켰다고 하면서 치하한다 하면서 우리는 이 범민련 남측 본부와 함께 통일 투쟁을 하겠다 연대 투쟁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식 통일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단체가 노동개혁법을 반대하고 오고 경제활성화법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노총 한국노총도 저 범민련 이적단체 만세 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범민련 이적단체 만세 하면 대한민국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한국노총, 민노총은 사실은 이건 해체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적단체와 연대하는 투쟁이 이게 무슨 노조입니까? 그리고 이런 이적단체와 투쟁하는 한국노총, 민노총이 노동개혁급 반대,
또 경제 활성화 반대한다고 그 질질 뜰거리 되면서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합니까? 야, 이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노동개혁법 경제 활성화 반대하고 있는 이 노조의 실체가 얼마나 위험한 집단, 이적 단체와 같이 연대 투쟁하는 이런 집단, 우리 이 노조는 환골 탈퇴하고 기존의 노조는 사실상 해체돼야 되고 새롭게 건강한 노조가 태어나야 됩니다. 정말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요, 네.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에 그렇죠.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야당이 보면 진짜 변하려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에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당을 환골 탈퇴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그렇죠. 그래도 뭐죠 누구지 임수경이 그렇죠 컷오프 시킨 건 다행이에요. 그 공천한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저는 그 이번 이 선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 헌법 자유민주주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해가 통진당을 해산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질서 이 헌법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을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회의원도 대폭 물러나를 해야 되고 저 신선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이나 통과시키는 이런 짓을 하는 국회가 아니라 예. 그리고 뭐 한날 국회가 공전시키고 그리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이것도 그냥 하자 세월하고 이렇게 가고 세상의 테러방지법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서 4개 국회만 지금 현재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을 아직 통과시키지 그러니까요. 네. 못하고 있는데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우리는 테러에 대해서 잘리고 있고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복면을 해가지고 441명의 복문을 해가지고 경찰이 113명이나 다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런 테러 위협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프랑스 IS 테러 나가지고 세계가 그냥 그렇죠. 놀라고 있는 판인데 아, 이석기 테러 저지르려고 그렇죠. 한 거 아닙니까? 이석기도 철도 유류 뭐 저 국가기관시설 기관시설을 예. 그 공격하려는 테러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테러 방지법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테러 방지법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 한다니까 이게 정신 나간 정당이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 이렇게 합니까? 테러 정당. 그렇죠. 정말로 예. 우리 국민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예. 그러나 저는 우리 신의 한수와 같은 이 건전한 방송 또 나라를 지키려는 많은 보수단체 예. 또 북한인권단체 예. 이런 많은 단체들이 신선하게 나라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그럼요. 과거보다 갈수록 자유민주주의 단체나 또 북한인권단체들이 과거보다도 더 열심히 또 그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희망을 갖습니다. 아, 그럼요.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둘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베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도 수백만 명씩 분노를 터뜨리면서 나라를 바꾸자고 대한민국을 건전하게 바꾸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핵개발을 하고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라고 날뛰어도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서석구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애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의 한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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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숨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